마리아. 필승이 얘는 네 오빠야. 네 친오빠. 친오빠? 그게 무슨 말이야? 그게 무슨 뜻이야? 그러니까 엄마가 너도 낳았고 필승이도 낳았다는 뜻이야. 그러니까 필승이는 네 친오빠고 너랑 필승이는 오빠랑 동생 사이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. 엄마 말 이해되지? 엄마가 나도 낳았고 필승 씨도 낳았다고?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필승 씨 엄마는 선영이 아줌마잖아. 그리고 필승 씨가 진짜 내 오빠면 우리 집에 같이 살아야지 왜 따로 살아? 엄마 내가 필승 씨 좋아하는 게 그렇게 싫어?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해? 그런 거짓말하면 내가 포기할 줄 알았어? 왜 나 바보 취급해? 나 바보 아니야. 바보 아니라고! 마리아, 마리아 흥분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봐. 그러니까 엄마가 필승이를 낳아서 선영이 아줌마한테 줬어. 그래서 필승이가 선영이 아줌마 아들이 된 거야.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남한테 줬다고? 아기를 어떻게 남한테 줘? 엄마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해? 사실은 엄마가 필승이를 선영이 아줌마 집 앞에 버렸어. 엄마가 필승이 오빠를 버렸다고? 아빠도 알아? 아니면 아빠 허락도 없이 버렸어? 필승이 아빠는 다른 사람이야.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? 네 아빠랑 결혼하기 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. 근데 그 사람이 산에 갔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어. 너무 슬프고 혼자 있기 힘들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네 아빠를 만난 거야. 하지만 엄마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.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. 그럼 아빠랑은 왜 결혼했어? 내 엄마 집이 너무 어려웠어. 외할아버지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야 했는데 파산 직전이었어. 근데 네 아빠 집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때 엄마가 나기를 임신한 걸 알게 됐어. 마리아, 너한테 다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. 넌 이해 못할 거야. 엄마가 친정 집안이랑 네 할아버지 구하려다가. 아, 몰라! 모르겠어! 난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! 마리아? 마리아?